엄마 아빠가 뭘 저렇게 가지고 오시는 걸까? 저렇게 내 방에 뭐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휴 힘들다. 얘들아, 이번에 아빠 회사 창고에 물건이 꽉 차면서 회사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여기에 맡아 두기로 했단다. 그럼 아빠 저는 어디서 자요? 잠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오빠 방에서 같이 자. 어? 오빠 방에서 같이 자라고요? 진짜 그거 싫어요. 진짜 오빠 얼굴만 봐도 토하는데. 그리고 또 오빠 방에서 냄새 날 것 같다고요. 아이 뭐 어때? 어? 둘이 아주 친한 남매잖아. 같이 자면 좀 좋지. 응? 일주일만 참아. 아빠 저 요즘 사춘기예요. 저 진짜 요즘 눈물도 많고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쟤 때문에 제가 가출이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나이라고요. 그냥 요르르 베란다에 재우죠. 안돼. 그러다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턱이 막 입 돌아가 그냥.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거실에서 잘래. 미안하지만 거실에도 회사 짐이 꽉 찼단다. 그럼 진짜 오빠랑 같이 자야 한다고? 왜 리얼 네가 왜 싫어하는 거지? 완전 어이없네. 나한테 공손하게 내 방에서 잘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님? 아, 어쩔 짐이? 아 나 이게 까불고 있어. 아빠 말리지 마. 나 부르니까 진짜 화났으니까 나봐. 꿀밤 한 대 먹여주게. 아무도 안 말리는데 뭐래. 어쨌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불편하겠지만 좀 참고 같이 살렴. 그래, 요즘에 둘이 너무 싸우기만 하던데 이번 기회에 화해도 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사이좋은 남매처럼 그렇게 좀 지내. 진짜 싫다. A few moments later. 내 방에 온 걸 환영한다, 이 하수야. 내가 이제 말아줄래? 여기 잠깐 지내는 것뿐이니까 친한 척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아주 건방지구만. 너라는 존재가 내 방에 오니까 공기가 오염된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당장 달려가서 꿀밤을 먹여주고 싶지만 나가서 프레시한 공기 좀 흡입하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동생이란 존재는 정말 죽이고 싶은 존재. 하지만 일주일만 꼭 참고 한번 잘 살아보는 거야. 어? 이게 왜 안 열려? 어? 이게 뭐야? 어? 왜 안 열려? 오빠는 제로? 오빠는 그냥 베란다에서 자. 거기가 딱 어울리네. 거기 내가 이불은 깔아놨으니까 고마워 안 해도 돼. 거기서 자, 알았지? 나 진짜 죽는다. 빨리 문 열어. 여기서 나가면 너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와봐 어떻게 오게.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게. 내가 못 올 줄 알았냐? 6 hours later. 진짜 열렸지. 아, 오빠, 문 닫고 똥 싸라고. 에! 내가 내 방에서 내가 욕을 싸는 게 오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아, 진짜 열나더러. 마지막 한 발. 부드득. 오우, 됐었다. 이제 한번 자볼까? 귀신이다! 제발 살려주세요! 리팩한 거야. 진짜 얼굴도 더럽게 못생겼는데 뭘 그런 걸 붙여, 짜증나게! 안 돼, 네 얼굴! 나 정도면,
뭐 유전자 몰빵 받은 거지. 우리가 친남매가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해 나는. 그렇긴 해. 왜냐면 나도 이 집 아들인데 왜 난 곰탱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게 열라 의문이긴 합니다요. 아, 나도 화장실 가야지. 아, 왜 똥 싸고 물 안 내리는데? 몸에 깜빡했어. 아, 진짜 화장실 똥내 개쩌네요. 왜? 야! 아, 어쨌든 아, 나 잘 때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서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니까 숨 죽이고 잤으면 좋겠어. 뭐야? 자는 거야? 아, 시끄러워. 이 시끄러우면 내가 잠을 어떻게 자라는 거야? 안 되겠다. 그냥 기절 시켜야지. 아, 이제야 좀 잘 수 있겠네. 내 머리에 왜 피가? The next day. 오늘 준비물이 뭐더라? 아, 맞다.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됐다. 가방에 잘 챙기고. 아차. 씻고 얼른 학교 가야겠다. 으차. 맞다. 나도 준비물. 예. 뭐야? 분명히 챙겼는데? 내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설마. 오빠가 가져간 건가?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에이, 오빠 아직 학교에서 안 왔겠지? 이 시간에 틱톡이나 해볼까? 오빠들 안녕하세요. 1일차 틱톡커 요루 프린세스예요. 잘 부탁해요 오빠들. 톡톡톡톡. 너 내 방에서 뭐하냐? 진짜 개패고 싶네. 봤구나. 미안. 내 방에선 조금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맞다. 오빠가 내 크레파스 가져갔냐? 아, 이거? 나도 준비물이라서. 아니, 나도 준비물이었는데 왜 말 안 하고 내 거 가져감? 네 거 내 거가 어딨음. 네가 내 방에 들어왔으면 네 물건도 다 내 거임. 머리는 개뿔. 야, 됐고 절로 갔으면 좋겠어. 나 지금 피곤하니까. 어이없어. 어? 이게 뭐야? 오빠 핸드폰이잖아. 좀 가지고 돌아볼까? 뭐야? 왜 갑자기 화면이 왜 이러지? 왜 안 켜져? A few minutes later. 야, 너 설마 내 핸드폰 만졌냐? 고장났잖아. 뭔 소리야? 그냥 한번 툭 건드리니까 꺼지더만. 야, 네가 고장 시킨 거잖아. 아니라고. 아, 열나 어이없네. 내 거 함부로 만지지 마. 오빠도 내 크레파스 건드렸잖아.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짜증나서 참을 수가 없네. 진짜 나 오빠랑 같은 방에서 못 지내겠어. 안 되겠어. 딱 이렇게 이렇게. 네, 됐다. 선 긋고 이거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는 건 이제부터 다 내 거니까. 아, 좋네. 좋아. 좋아 좋아. 너 네 물건 넘어오기만 해봐. 다 박살 내줄 테니까. Much, much, much later. 야, 네 인형 여기 넘어왔네. 이건 내 거야. 아, 그건 좀 곤란한데. 아,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하지 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임. 진짜
너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아니 선 넘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서로 확실하게 하자 동생아. 그래 그럼 나 캐릭터 하나 해야겠다. 여기 있는 거 다 낼 거니까.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님? 아 상관마 내 거잖아. 아야 그러지 말고 나도 한 판만. 응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오 이게 왜 꺼져? 에 컴퓨터 코드는 여기 있어서 뽑아버림. 수고. 진짜 어이없어. 나 오늘 크레파스로 숙제 있어서 이거 해야 됨. 어 그러든지 말든지. 수고. 좋아 숙제 다 했잖아. 아싸 숙제 내꺼. 그건 보면 안 돼. 돌려줘. 너무하시니까 이거 내꺼. 대체 뭐해 그랬대. 학교에서 집에 있는 남매나 형제를 그리우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린 거야. 근데 나 선 넘어서 그런데 그냥 화장실 좀 써도 될까? 똥머리 온대. 그래라. 근데 내가 그렇게 귀엽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잖아. 그래도 오빠는 오빠구만. 방에서 네가 뭔 상관이냐고! 아니 네가 손 넘어서 화장실 쓰는 거면 내 눈치를 봐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너 소리야 여긴 원래부터 내 방이었어! 엄마 아빠가 내 이름으로 내 방!